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과연 그럴까요? 모든 게 순탄하게 흘러가지만은 않았습니다. 환상적인 동화 속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제가 준비한 특별한 디저트와 함께 동화 속으로 떠나봐요. 그들이 인도해 줄 거예요. 초청 마녀의 가져가기 지금 시작합니다. 나의 일기 속에 너의 마법이 안녕하세요. 서쪽마녀입니다. 7번째 시간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가워요. 부쩍 추워진 날씨에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찾아두셨어요. 간략하게 지난번에 다뤘던 동화를 살펴볼까요? 저번 시간에는 피노키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만나보았어요. 네코가 석자님께서 피노키오는 저자 카를로 로렌치니의 삶과 많은 관련이 있었죠? 라고 남겨주셨네요. 맞아요. 카를로 로렌치니가 소년신문에 피노키오의 초안을 낸 이유가 어린이의 정서를 가꾼다는 교육적 동기 이외에 그가 처한 가난 때문이었다고 했었죠.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동화의 대부분의 작가들이 그들의 동화에 자신의 일생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목각인형님께서 저번 시간 나눴던 이야기를 토대로 원작의 이야기 일부분을 읽어봤는데 잔혹한 부분이 너무 많아 놀랐어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네요. 네, 사실 피노키오는 동화의 잔혹성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원작에서는 피노키오의 반항적이고 잔인한 행동이 서슴없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의 행동뿐 아니라 피노키오와 다른 소년들이 겪게 되는 일화에 대해서도 묘사가 매우 현실적이며 잔인합니다. 익숙했던 동화에 몰랐던 이야기를 많이 알게 된 시간이었죠. 오늘도 익숙하게 알고 있던 동화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기 전에 피터팬에 나오는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긴장을 풀어봐요. 우리를 동화 속으로 안내해 줄 거예요. 앨리스라는 소녀가 나무 그늘에서 책을 읽으며 지루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녀는 갑자기 나타난 시간에 쫓기는 하얀 토끼를 보고 그를 따라가기로 결심해요. 앨리스는 토끼를 쫓아가다가 한 구멍을 발견하고 그 속으로 빠져들어 이상한 나라로 떨어지게 되어요. 처음 도착한 곳에서 앨리스는 자신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이상한 변화를 겪으며 당황해요. 그녀는 여러 가지 물건을 만지거나 음식을 먹고 마시며 크기가 달라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죠. 그곳에서 만난 다양한 캐릭터들은 앨리스를 더 혼란스럽게 하지만 동시에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특히 체셔 고양이는 앨리스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신비롭고 항상 웃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매우 유머러스한 농담과 함께 앨리스를 웃게 만들어주곤 하죠. 앨리스는 모자장수와 티타임에서 만난 여러 캐릭터들과 어울리며 그들을 대화해서 웃기도 하고 또 혼란을 느껴요. 특히 마법처럼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 티타임을 즐기는 장면에서 매우 혼란을 느껴요. 그 후 앨리스는 하트의 여왕과 하트의 왕을 만나요. 앨리스는 그들이 만드는 복잡한 규칙과 우스꽝스러운 게임들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하트 왕국에서 다양한 동물들과의 만남을 통해 점점 더 이상한 나라에서 길을 찾아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용기와 지혜를 시험당해요. 여러 상황 속에서 앨리스는 자신감을 얻으며 점차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됩니다. 특히 하트의 여왕과의 대결에서 앨리스는 기질을 발휘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여왕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죠. 앨리스는 마침내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신기한 모험을 떠올리며 그곳에서의 경험이 단순한 꿈이었지만 자신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것임을 깨달아요. 이상한 나라에서의 모험은 앨리스에게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중요한 경험이라고 여기죠. 어머, 정신이 좀 드시나요? 노래 듣고 오는 동안 어떤 이야기인지 생각해봐요. 벌써 노래가 끝났네요. 오늘 소개할 동화가 무엇인지 알겠나요? 앞선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의 이름이 나와 이미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영국 작가 루이스 캐럴이 1865년에 발표한 작품으로 당시 사회와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 독특한 동화예요. 캐럴은 본래 수학 교수였지만 그의 상상력 넘치는 이야기는 수학적인 논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탐구했었어요. 이 작품은 당시 빅토리아 시대의 엄격한 사회 규범과
교육체계에 대한 일종의 풍자이기도 했죠. 그 시대에는 어린이를 위한 동화가 대부분 교훈적이고 도덕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캐럴은 그 규범을 벗어난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풀어냈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당시 영국의 고리타분한 교육과 권위주의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작품으로 현대문학에 큰 영향을 미쳤죠. 캐럴은 이 책을 통해 어린이들이 현실의 제약을 넘어 상상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앨리스가 겪는 혼란과 모험은 당시 사회에서 강요되던 질서와 규칙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어요. 특히 앨리스가 마주하는 여러 캐릭터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허위와 위선, 사회적 규칙에 대한 아이러니한 풍자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캐럴은 이상한 나라에서의 논리와 현실의 논리가 뒤집히는 점을 통해 권위적인 규칙과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기도 했어요. 당시 빅토리아 시대의 엄격한 도덕관념과 성 역할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캐럴은 여성 인물인 앨리스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통해 여성의 독립성과 자아 찾기를 암시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는 시대를 초월한 상상력과 기발한 유머를 통해 독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작가로 그 작품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원작 속에서 어떤 상상력이 곁들여져 있는지 살펴볼게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가 마신 날 마셔입니다. 노래 듣고 오는 동안 우리를 원작 속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 Alice는 어느 날 풀밭에서 지루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갑자기 그녀의 눈에 하얀 토끼가 보였죠. 토끼는 급히 늦었어, 늦었어 라며 뛰어가고 있었어요. Alice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그 토끼를 쫓아가다가 어느새 깊은 굴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떨어지던 중 앨리스는 벽에 걸린 책들, 시계, 그리고 이상한 물건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중 한 가지, 붉은 액체가 벽을 따라 흘러내렸어요. 피처럼 보이는 그것은 불안감을 자아냈죠. 마침내 앨리스는 바닥에 닿았어요. 하지만 그곳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방 안이었고 발밑에서 뭔가 끈적거리는 느낌이 들었죠. 그녀는 방 안에 더듬거리며 작은 문을 발견했어요. 그 문 뒤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문이 너무나 작아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었어요. 문 옆에는 작은 병이 하나 놓여 있었고 그 병에는 Drink me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앨리스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 병을 마셨어요. 그런데 병을 마신 후 그녀는 몸이 갑자기 작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몸에서 찌릿한 통증이 일어났죠. 몸이 작아진 앨리스는 그 작은 문을 통과하려 했지만 여전히 지나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벽에 놓인 작은 케이크를 발견하고 그것을 한 입 먹어봤어요. 그러자 그녀의 몸은 다시 커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커져서 방 안에서 꼼짝을 할 수 없게 되었죠. 그때 갑자기 붉은 야광의 병정들이 나타나 그녀를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병정들은 검을 들고 앨리스를 향해 다가왔어요. 이곳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거야 라며 앨리스를 몰아붙였죠. 앨리스는 그들을 피해 도망치던 중 이상한 고양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고양이는 앨리스를 바라보며 말했죠. 여기서 길을 잃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 여기선 모두 미친 사람들 뿐이니까. 앨리스는 그 고양이의 말을 듣고도 자신이 정말 미친 나라에 갇힌 것인지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그 고양이는 그녀에게 이상한 나라의 규칙을 알려주기도 했죠. 여기서는 아무것도 논리적이지 않다. 너도 곧 그걸 알게 될 거야. 그 후 앨리스는 또 다른 기이한 존재를 만났어요. 그것은 하얀 여왕이었죠. 여왕은 앨리스를 궁전으로 초대했지만 그곳은 너무나 으스스하고 차가운 분위기였어요. 여왕은 차가운 미소로 앨리스를 맞이하며 말했죠. 이곳의 법칙은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이곳에선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여왕은 앨리스를 기묘한 게임에 끌어들이려 했어요. 그 게임은 결국 앨리스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이었고 그 결과는 불확실한 것이었죠. 게임 속에서 앨리스는 여러 가지 이상한 시험을 겪으며 그 과정에서 이상한 나라의 주인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모두 규칙 없이 행동하고 어쩌면 앨리스를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그녀를 괴롭히고 있기도 했죠. 그 후
앨리스는 여왕의 명령에 따르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현실과 꿈의 경계가 사라지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죠. 이 세계가 꿈이면 언제든지 깨어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왕은 앨리스를 계속 괴롭히며 이곳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없어. 내가 해야 할 일은 고통을 겪는 것뿐이야 라고 말했어요. 앨리스는 결국 이 모든 게 꿈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 꿈 같은 세계에서 벗어나려 결심했죠. 난 다시 돌아가고 싶어! 라고 외친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깨어나게 되었어요. 다시 평범한 세상으로 돌아온 앨리스는 이 모든 게 현실이 아니라 단지 한순간의 꿈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 꿈에서 경험한 기이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이제 앨리스는 더 이상 그 기괴한 나라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죠. 이상한 나라에서의 앨리스의 모험은 끝이 났지만 그 기억은 그녀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게 될 거예요. 꿈과 현실이 뒤섞인 그 세계는 언제나 그녀를 괴롭히며 그 경계를 넘나드는 여정은 끝나지 않은 채로 남았어요. 이렇게 앨리스의 기묘한 여행은 끝이 났어요. 그녀가 겪은 모든 일들이 과연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상한 나라에서의 진짜 현실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리포터에 나오는 젤리빈을 먹으면서 생각해봐요. 댓글이 달렸네요. 디즈니 러버님의 댓글입니다. 원작과 흔히들 알고 있는 디즈니 영화의 이야기가 어떻게 다른지 감이 잘 오지 않아요.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영화에서는 앨리스가 모험을 떠나는 동안 상상 속의 동물들과 만나며 유머와 환상적인 장면들이 가득하죠. 하지만 루이스 캐럴의 원작은 그와는 아주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원작은 훨씬 더 기괴하고 어두운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디즈니 영화에서 앨리스는 전통적인 디즈니 공주처럼 귀엽고 순진하며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크게 고통받지 않아요. 반면 원작 속 앨리스는 훨씬 더 혼란스러워하고 종종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는 인물이에요. 그녀는 이 세상에서 왜 모든 게 이상하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그런 질문을 던져요. 또 영화에서는 등장인물들이 조금 더 친근하게 그려지죠. 예를 들어 체셔 고양이는 디즈니 영화에서 마치 웃음을 주는 유머러스한 캐릭터로 등장하지만 원작에서는 그 고양이가 갖고 있는 미스터리하고 불길한 분위기가 강조돼요. 그 고양이는 모든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며 앨리스를 자꾸 헷갈리게 만들고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흐리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의 미소는 그저 귀엽기보다는 어딘지 모르게 불안하게 다가오죠. 또한 붉은 여왕을 살펴볼까요? 영화에서 붉은 여왕은 다소 과장되고 가볍게 그려져요. 그리고 원작에서 앨리스가 경험하는 여러 사건들은 디즈니 영화에서 쉽게 풀어낼 수 없는 복잡하고 심오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앨리스가 먹고 마시며 크기와 작기가 변하는 장면은 영화에서는 단순한 환상적 이미지로 그려지지만 원작에서는 그 크기의 변화가 앨리스의 정체성과 자기인식에 대한 혼란을 상징하기도 해요. 또 영화에서는 앨리스가 여왕의 정원에서 구출되어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 방식이 밝고 희망적이에요. 하지만 원작에서는 앨리스가 결국 자신의 모험을 끝내고 그 꿈의 세계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과정이 훨씬 더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요. 마치 현실과 꿈의 경계가 무너진 듯한 느낌을 줘서 독자들에게 계속해서 의문을 남겨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디즈니 영화에서는 앨리스가 항상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지만 원작에서는 앨리스가 오히려 많은 경우에 외부의 인물들에게 이끌리는 모습이 자주 보여요.
앨리스는 다양한 인물들이 만나며 그들의 괴상한 행동과 말을 이해하려고 시도하지만 결국 많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혼란스러워하죠. 디즈니 영화는 앨리스의 모험을 좀 더 직관적이고 즐거운 방식으로 풀어가지만 원작은 어린 독자들이 읽기에는 꽤 복잡하고 때로는 무서운 요소들을 담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상한 나라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는 예측할 수 없고 현실과 상상이 뒤섞인 꿈 같은 세계로 앨리스가 겪는 일들이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그 어떤 버전이든 마법 같은 이야기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메시지는 각기 다를 수밖에 없어요. 디즈니 영화에서 즐거운 모험을 찾았다면 원작에서는 더 깊고 복잡한 질문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버전의 앨리스를 더 좋아하시나요? 꿈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 이야기는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떠오를 거예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동화로만 읽기에는 참 깊이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까지도 수많은 해석이 이어지고 있고 다양한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영화, 연극, 그리고 다양한 미디어로 재창조되며 끊임없이 사랑받고 있죠. 저희는 늘 오늘처럼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회차마다 하나씩 풀어갈 테니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서적 마녀의 가져가기는 유튜브와 다음 미디어 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의 김정아 PD, 서적 마녀 김정아.